것도 있잖아요. 라이트 셋인지 그 RPM인지 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자, K가 루트 2일 때 저거를 풀어라. 크게 구조를 봐. 이거는 지금 내가 나열하면 엉망 중창이 될 때고, 크게 구조를 보시면은 중괄호 제곱 빼기 중괄호 제곱이죠. 맞아? 그러니까 큰 구조가 뭔가 있는 거냐면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이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 이 세모를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그래, 합차로 풀어야 합차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한다면 뭐 할 거야? 동그라미 빼기 세모. 그래,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복잡한 식포다. 그럼 뭐야? 이거는 내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풀때 보시면 3 플러스 2k 3승이 뒤에도 있다고. 보면 3 플러스 2k 3승이라고. 3 마이너스 2k 3승도 뒤에 있다고. 그럼 더하면 이거 날라가겠죠. 맞아? 그럼 남은 게 누구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2 곱하기 3 플러스 2k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면 내 말 이해 안 갔나? 갔나? 그 다음에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한번 빼보면요, 이번에는 입만 그냥 날아갈 거예요. 뺐으니까. 그럼 더하기 위해서 이거 빼는 거는 결국 곱하기 2. 2에다가 2에다가 3-2k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2 빨리 얘기해라. 2 그 다음에 3 플러스 2k의 3승 3-2k의 3승이죠. 이 상태로 3승 3승 계산하면 난리나요. 근데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뭐부터 먼저 계산해도 돼? 먹기 위를 먼저 계산해도 돼요? 먹끼리 먼저 계산해도 되냐고. 미끼리 먼저 곱해도 된다고요. 미끼리 먼저 곱하면은 3, 3이 합쳐잖아. 3, 3은? 빨리 얘기해라. 뭐? 9. 9죠. 그 다음에 뭐 제곱? 마이너스? 뭐해? 12. 아니, 뭐래? 2K를 2K를. 나 얘랑 얘랑 곱해라고. 3K 이래고. 뭔 또 3이야? 4. 아, 4K. 내가 기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말 이해 갔어? 그럼 뭐야? K가 루트 2 됐기 때문에 K제곱을 쓰기 편하단 말이에요. 몇인데? 그래, 그럼 2 쓰면 얘 몇인데, 전체가? 8. 8이 돼가지고. 그럼 1의 3승은?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해 가요? 먼저 반성하게 해줬어.